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이 배후에 역술인 천공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두들 예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수도성이 기도하고 송하고도 하나의 목이 막히니까 수도성이 되려면 이게 통합이 돼야 합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번 일이 우연이고 우회이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구속인을 철석같이 믿고 구속인의 말에 따라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비슷한 주장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습니다. 강등구 의원은 이렇게 불쑥 뜬금없이 중요한 사안을 던진 게 이해가 안 간다면 이 정권에서 이해가 안 가는 일은 천공을 보면 된다는 시중의 얘기가 다시 떠오른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신영대 의원도 천공이 줄곧 경기도 서울 통합론을 밀고 있다며 총선 전략마저 천공 지령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